아, 이거 남편이 나면 이렇게 물끓으면 바로 누르고 다 이렇게 뜯어놨네요. 와. 아, 오늘 저녁은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라면, 이거 튀기지 않은 라면을 오늘 또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조리법이 1인 기준 물 500ml를 끓인 후 면, 스프를 같이 넣고 4분 30초간 더 끓여줍니다. 기호에 따라서 계란을 풀어 놓으면 더욱 맛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대로 오늘 저녁은 라면을 끓여서 먹겠습니다. 끓이는 게 정말 잘 끓이는 건가 저희도 정확하게 끓이기 위해서 본인데 아니에요 그럼 짜서 못 먹어요 우리는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짠 음식을 먹으면은 건강에 해로워가지고 싱겁게 먹는 걸 습관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라면 스프 지금 두 개 다 넣으면은 우리한테는 너무 간이 셀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넣는데 어디 한번 맛좀 보겠습니다 오. 하나로도 충분해요. 여기다 또 김치 먹어야 되죠?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스프는 그 취향에 따라서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기마찰을 시키는 게 면이 더 쫄깃쫄깃하고 탄력이 있다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대로 물에다가 계속 삶아야지 더 탄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게 지금 생라면이에요.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물에서 끓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면이 한 반 정도 익었을 때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 두 개 넣고 얘는 힘들게 안 떨어져요. 이거를 좀 치우시고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면이 익을 동안에 계란이 반숙이라도 되거든요. 그래야지 맛이 진짜 이렇게 너무 안 익은 상태가 되면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풀어 계란 모양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수란 만드는 것처럼 골고루 갈고. 한 번 넣어주세요. 넣었어요? 그러면. 하양이. 봐봐, 너무 미리 익히면 하향이 덜 나요. 면을 건져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탄력이 생겼는지. 다시 한번 먹어요. 어때요? 면이? 아주 쫄깃쫄깃한데요? 조금 더 끓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파는 이렇게 썰어놨던 거를 좀 넣어줍니다. 거의 4분 됐죠? 4분 30초를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면도 다 있고 면이 아까보다 더 투명색으로 변했죠? 이렇게 투명색으로 변해야지 밀가루는 다 익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진짜 맛있다. 이제 다 익었어요. 4분 30초는 그 끓이는 용기와 또 불의 그 세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쵸? 그래서 정말 맛있게 끓이려면은 이 우리 입맛에 입맛으로 가늠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요리, 집밥 요리 40년 경력에 제가 얘기합니다. 맞죠? 고구마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먹을 거예요. 김치는 계란 어떻게 됐어요? 와, 계란 가운데를 요거 남편이 이거 떠주네요. 계란이 이렇게 그대로 잘 익었죠? 요거를 이렇게 살짝 오 이거 보세요. 이거 계란 안에가 그대로 노른자가 이렇게 반숙으로 됐어요. 이 정도 됐을 때 계란하고 이 면하고 같이 섞어서 처음에 드셔보세요. 그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맛있어요. 우와. 아주 맛있어요. 김치에다가 네. 여보, 계란을 이렇게 터뜨려서 가운데 이렇게 여보 이렇게 노른자 여보 이렇게 해서 먹어봐요. 그럼 얼마나 맛있는데 당신도 이렇게 터뜨려봐요. 라면은 먼저 먹고 싶어서요. 이렇게 김치를 올려서 오, 정말 맛있네요. 잘 익은 김치하고 김치를 이렇게 계란이 그쵸? 여기도 한번 보여줘봐요. 반숙 됐잖아요. 그것도 알려드려야지. 김치가 맛있으니까 라면도 맛있네. 라면이 맛있으니까 또 김치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김치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싸서 드세요. 당신도 한번 해봐요. 이거 카메라 앞으로. 네, 오 좋아요. 응, 그렇죠. 예, 네. 그래야지 비주얼이 아주 좋게 나와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 김치하고 라면하고 환상의 궁합이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네네. 오 좋아요 좋아요. 와 당신 그렇게 많이? 당신 얼굴까지 나오게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응? 어머나. 아 뭐. 역시 라면은 양은 냄비에다 끓여야 되나 봐. 면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진짜. 면치를 길러보세요. 머리가 거의 다 먹었어요. 당신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거의 다 먹었어요? 네. 조금 더. 네. 오, 엄청 맛있어 보여요. 파동동 국물은 안 남았네. 국물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면을 건져서 아 우리는 수프 하나를 넣으니까 좋아요 우리 입맛에는. 그쵸? 김치 요금 뭐니까. 먹었습니다. 아주 당신 아예 국물 하나도 없어요? 네. 여기 보여주세요. 우와 이거 냄비도 아예 없고 어머나 엄청 잘 먹었습니다.